이 경쾌한 이 맑은 소리가 딱 오늘 터져야. 네. 자 이제 그 다음 볼 거는 뭐냐면 이온이라는 거예요. 이건 막 맞나? 맞을 거야. 이온. 이온. 아니야. 글씨 별로 안 예뻐. 난 영어 싫어하니까 지워버리겠어. 난 영어를 좋아하잖아. 자 이온인데. 자, 이온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정의를 먼저 하자면, 정의를 하자면, 중성원자가, 근데 여기서 이제 가벼운 게 전자고, 에너지를 쉽게 얻었다가 잃었다 할 수 있는 게 전자이기 때문에, 중성원자가 전자를,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야. 얻거나, 잃어서. 전하를 띄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온이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수소가 있다고 해보자. 수소가 있습니다. 자, 양성자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어요.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웨이브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에너지를 받으니까 우리 애들 집에 있으면 답답하잖아. 엄마 나가서 놀고 올게요. 뿅. 저 멀리 놀러 가버려. 애들 언제 들어와 그럼? 배고플 때 들어와. 배고프기 전까지. 에너지가 넘쳐 흐르기 전까지 계속 밖에서 논단 말이야. 그렇게 됨으로써 수소가 된 전자를 하나 잃었죠. 그럼 봐봐. 원래는 양성자 몇 개 있었고 한 개 있었고 전자가 몇 개 있었고 한 개 있음으로써 전하량이 0이었어. 근데 전자가 도망을 갑니다. 0 됐잖아. 어떻게 전하량이 플러스 1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 됨으로써 이 수소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 수소 이온이 되는 거야. 수소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놀러 나간 친구는 어디를 갔느냐. 이 놀러난 친구를 어딜 갔느냐? 옆집에 사는 누구 집이냐면 플로린 집이에요. 플로린 집. 플로린 집으로 놀러 갔어. 자, 그림으로 하자면 플로린네 집으로 놀러 갑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자 친구니까 놀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뿅 여기 들어와 봐. 뿅 하고 들어와 버린다. 이렇던 전자 여기서 봤습니다. 그럼 원래 양성자 몇 개였고? 아홉 개. 전자 몇 개였고? 아홉 개였습니다. 따라서 전하량이 0이었는데 근데 전자가 몇 개가 되었어? 한 개가 놀러와서 10개가 되었어. 그럼 마이너스 1을 띄겠지. 전하량 마이너스 1을 띄면서 얘는 뭐가 돼? 왜 그 8 써놨어? 근데 마이너스 플로린화 이온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뭐야? 이온의 형성이에요. 이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원자가 이온이 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이온화라고 해요. 이온이 되었다라는 거지. 이온이 되었다. 그래, 이온화가 일어나면서 중성원자는 이온이 됩니다. 근데 각 원자마다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는 거나 다 똑같을까? 아니면 서로 다를까? 다 다르겠죠. 그럼 그건 뭐에 의해 결정이 될까요?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걸까? 전자를 잃는 것과 전자를 얻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의문점은 그거지. 첫 번째 의문. 첫 번째 의문. 왜 전자는 이동을 하는가? 왜 전자는 이동을 하는가?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의문은 뭐냐? 전자를 잃거나 얻는 성질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 라는 거지. 뭐, 어떨 때는 수소가 막 전자를 6개 잃고, 6개 잃고, 이랬으면 좋겠지. 물론 얘는 전자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 이러면 땡기긴 해. 그렇다고 수십 개로 받아올 수도 있잖아. 막, 수소,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겠어? 전자를 100개 얻어와가지고, 마이너스 99,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거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건 진짜 불가능한 거야. 그럼 이 성질은 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냐는 거지. 요 두 조건은 뭘까? 이제 그 의문을 하나씩 풀어가보자. 첫 번째, 왜 전자는 이동하는가?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원자들의 특성에 대해 알아야 돼. 특성에 알아야 되는데, 우리 윤석,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책상에 앉아있잖아. 서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윤석이 앞으로 다 서서 수업 들어. 두 시간 동안 세워놨어. 그럼 윤서 마음속에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들까? 물론 아 당장 한번 끊어버려야지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생각은 아? 앉아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집에 딱 갔어. 집에 딱 갔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야. 윤서 이제 앞으로 눈치 말고 계속 앉아만 있어. 그럼 그 다음 드는 생각은 아 집을 나가버려야지 이 생각이 많이 들까요? 눕고 싶다. 눕고 싶다. 뭐 하기로 하네? 편안해지고자 하는 거지. 뭘 하고자 하느냐? 안정해지고자 하는 거지. 안정해지려는 성질이 있더라라는 거지. 내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건 결코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나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게을러서 그래. 걔가 안정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걔가 편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야.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눈뜨기 싫은 게 사람의 이치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그래. 의사한테 가면 항상 그래요. 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하나 있죠. 이런 고쪽지게네요 할 수 있는 그게 뭔지 알아요? 아 요즘 아침에 눈뜨기 힘드시죠? 저녁만 되면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저녁 되면 자고 싶고 아침 되면 눈뜨기 싫으시죠? 누구나 다. 전 안 그런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다 똑같지. 100이면 100 그거 다 그래요. 가끔 이제 약간 좀 삐질삐질 해가지고 청개구리들은 안 그러지. 아닌데? 전 안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다 오 맞다고 맞다고 다 이러면서 제가 약 하나 처방해드리겠습니다 하면 해달라고 눈을 반짝이면 들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원자들은 다 안정해지고자 해.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정해지느냐? 어떻게 안정해지냐면 옥텟 규칙이라는 걸 만족을 하고자 합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해져요. 그럼 이 옥텟 규칙이 뭘까? 옥텟 규칙이 뭘까?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해볼까요? 문어가 영어로 뭐야? 옥토퍼스. 옥토퍼스.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OCT 이렇게 시작을 할 거야. OCT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 끝날 때 POS로 끝나죠. 중간은 몰라. 관심 없어 나는. 문어의 영어 스펠링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옥토퍼스 문어는 다리가 몇 개야? 8개. 옥텟 규칙이 뭐냐면 8개를 채우려는 성질이에요. 뭘 8개 채우려고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8개는 8개. 여기 이제 옥텟 OCTA 옥타라고 하는 게 있어. 옥타. 옥타라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 8을 의미해. 그 UFC 좋아해? UFC 안 좋아요? 뭔지 알죠? 네. UFC 경기장 이름이 혹시 뭔지 알아요? 옥타곤이거든요. 옥타곤. 왜 옥타곤이냐? 경기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경기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팔각형. 혹시 미국 국방성 이름 아나요? 아니요. 몰라요? 네. 펜타곤이라고. 펜타곤. 미국 국방성 펜타곤인데 왜 펜타곤이냐? 오각형이거든. 앞으로 이제 화학을 하게 되면은 배우게 될 텐데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헥타, 옥타, 노나, 데카 라는 말을 부를 거예요. 1부터 10까지 의미하는 거고 혹시 헥타를 배워요. 헥타르. 헥타르란 말 혹시 알아요? 헥타르가 뭐야? 100 by 100. 면접 센터 아니잖아.
헥타르. 100m 곱하기 100m죠. 그러지 않아? 네. 아니야. 잘못해야 되잖아. 100바이 100일걸? 그게 맞아야 돼. 왜냐하면 헥타르란 말, 헥타가 100이거든. 100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뭐, 야르와 헥타르 배웠을 텐데. 10 곱하기 10이 야르고 100 곱하기 헥타르잖아. 그러니까 요거 설명하려고. 영어 궁금한 게 아니라 8개를 채워야 되는데 이 8개를 뭘 채우기를 원하느냐? 전자가 전자를 8개를 채우려고 하는 거야. 왜 플로린이 전자를 한 개를 끌어왔느냐? 여기만 한 개를 딱 채워봐.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몇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는 거야. 요걸 채우는 거지. 즉 옥텟 규칙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최외각 전자라고 하거든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최외각 전자라고 해. 이거를 몇 개를 채운다? 8개를 채우면 안정해지더라라는 거지. 원자는 뭐 하냐면 안정해져. 왜? 혼자 있으면 불안하거든. 그 끊임없이 누군가와 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있으려고.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혼자 여기 서가지고 혼자 카메라 놓고 막 떠들고 있어. 얼마나 군상이여. 물론 가끔 그럴 때도 있긴 있어. 가끔 그럴 때도 있는데 이제 촬영을 할 때가 있어. 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 이제 윤서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넓은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해봐. 물론 지나가는 사람 보기엔 아 쟤 참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외롭겠잖아. 친구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 수업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해가 쉬우려면 혼자가 더 낫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빨리 아니라고 해. 빨리 아니라고 해. 자, 그 8개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수소는 물론 읽는 게 편하긴 해. 아예 없는 게 더 편할 때도 있거든. 아예 없는 게 편해져. 그래서 안정이면 성질이 있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전자를 잃거나 얻는 성질은 어떤 면이 결정되는가? 요거는 그럼 뭐에 결정되냐면 이 최외각 전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유리한 방향 결정이 됩니다. 자, 두 개의 원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 볼 거냐? 나트륨을 한번 보자 합니다. 나트륨. 원자번호 11번, 나트륨을 한번 그려볼게요. 나트륨 핵전화량은 플러스 11이에요. 11입니다. 11이고,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제일 안쪽은 두 개만 넣으면 돼요. 자리가 좁아서 많이 안 들어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총 10개 그렸죠? 그래서 한 개를 더 그립니다. 그럼 제일 바깥쪽에 한 개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그릴 거냐? 산소를 한번 그려볼게요. 산소 원자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두 개 들어왔으니까 몇 개만 더 채우면 돼? 여섯 개만 더 넣으면 되죠?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둘 다 뭐 하길 원해? 안정해지길 원합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한 개 있으니까 몇 개 더 끌고 와야 돼? 몇 개 더 끌고 와야 돼? 안정하려면 일곱 개를 더 가지고 오든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한 개를 빼. 그렇지. 한 개 버림. 그럼 뭐가 더 편하겠어? 한 개. 일곱 개를 들고 있는 게 편할까? 한 개를 버리면 될까? 한 개. 얘를 딱 버려. 그럼 버려보자. 쓱. 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쓱. 버리면? 오! 가장 한쪽 8개 채웠네.
그래서 뭐 되는 거야? 플러스 NA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치? 한 개 버리면 안 되는 식이니까. 얘는 어떻게 해? 방법은 두 가지죠. 얘도 어떻게 해? 두 개를 가지고 든가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여섯 개 버리면 되겠지. 그럼 왜 여긴 여덟 개가 아닌데 안정해져라고 하면 안쪽은 자리가 좁아서 두 개만 들어가도 충분히 안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섯 개를 버리는 방법이 있지. 뭐가 편합니까? 두 개의 가정. 이게 더 편하죠. 아까 얘는 한 개 버리는 게 편했고 두 개 가지고 왔어. 그럼 어떻게 돼? 전자가 두 개 생겼잖아. 그쵸? 응. 어떻게 돼? 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전자를 두 개 가지고 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아! 이온화라는 건 이런 거구나. 뭘 하기 위해서? 아,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구나.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된다. 만족할 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쵸? 얘네? 요게 이제 이온화의 경향이에요. 이제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때 전자를 잃는 쪽, 전자를 잃어버리는 쪽,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양이온이라고 해요. 양이온. 이거는 전자를 얻어왔잖아. 그러면 마이너스가 더 강하죠. 네거티브가 강하니까 음이온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정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온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 그냥 나트륨 나트륨 하면 얘가 원자인지 이온인지 헷갈리잖아요. 원자인지 이온인지. 그래서 이거는 나트륨 원자라고 부르면 돼. 이건 나트륨 이온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양이온은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양이온의 이름 부르는 방법, 부르는 방법은 딱 이렇게만 부르면 됩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원자 이름 플러스 이온 하면 돼.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양이온으로 부를 수 있어. 나트륨이야. 나트륨 이온. 저기 수소 있으니까 수소 이온, 뭐 마그네슘 이온, 알루미늄 이온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근데 음이온은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음이온은 조금 달라. 조금 달라. 이게 이제 영어식 명칭을 좀 이렇게 따와서 이제 변형하다 보니까 좀 약간 차이가 생겼는데 달라요. 어떻게 부르느냐? 원자 이름이 있잖아요. 원자 이름이 있으면 여기다 플러스 무슨 무슨 화 이온이라고 해요. 무슨 무슨 화 이온. 여기는 플로린이면 그냥 플로린 이온이 아니라 플로린 화 이온이고요. 여기에 산소 있으면 산소 화 이온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규칙이 또 하나 더 있어. 만약에 끝자리가 소로 끝나잖아? 그럼 소는 또 생략을 해줘야 돼. 소도 생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산소 화 이온이 아니라 뭐라 불러야 돼? 그렇지. 산화이온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나트륨이온, 산화이온. 그럼 이제 다른 이온들은 뭐라고 부를지 한번 해봅시다. 다른 이온을 뭐라고 부를지. 이건 뭐라고 부를까? 마그네슘. 마그네슘이온. 수소이온. 수소이온. 영화이온. 영화이온. 플로린화이온. 아이오딘 화이. 아이오딘 화이. 그쵸.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온. 알루미늄 이온. 그 다음에 리튬 이온. 이거는 헷갈릴 테니까 빼줄게요. 이건 헷갈려. 베릴륨 이온. 베릴륨. 그래 부른대. 간단하죠. 네. 간단해. 아주 명쾌하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참 편해. 근데 여기 보면 2고, 여기 3이고, 여기 또 2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요거는 뭐라고 불러? 황화이온. 황화이온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대체 이 넘버는 왜 매게 되는 거야? 전자를 몇 개 얻고 몇 개 잃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죠. 그럼 대체 왜 얘는 두 개를 잃고 얘는 왜 세 개를 잃고 얘는 두 개를 얻고 잃고 얘는 두 개를 얻고 막 이러느냐라는 거지. 요게 뭐에 비해 결정이 되냐면 요런 성질을 종합해놓은 게 그게 뭐냐면 주기율이야.
그게 주기율표. 그래서 이 주기율표의 놀라움에 대해서 설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기율표. 오늘은 주기율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를 어제 그려놓은 거 있잖아. 어제 그렸 어제 썼던 주기율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는 띄어서 썼어요. 띄어서 쓰는 이유가 있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옆에다 숫자를 하나 써볼게요. 길 가보면 그런 사람 만나죠. 아, 좋은 말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 보잖아. 이건 정말 좋은 말씀이야. 들어도 돼. 이건 들어도 돼요. 뭐 그렇다고 내가 마지막에 나를 믿으라고 이런 거 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되게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있는 게 이 주기율표예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족이라고 해요. 족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이 옆에 있는 거를 주기라고 해요. 주기. 그래서 이렇게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되고요. 1족, 2족, 13족, 18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요 주기율표를 정리를 해놓은 게,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했어요. 뭐, 데베라이너, 뭐, 뉴렌즈, 뭐, 누구냐, 맨델레프, 뭐, 등등등.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 이름은 되게 모질한데, 되게 똑똑한. 그 모즐리가 정리를 했는데, 뭐에 의해 결정을 했냐면, 이거를 원자번호 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원자번호 순으로 딱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일정한 법칙이 성립을 하더라는 거지. 예, 보면 물론 이제 3족부터 12족은 빠져있어요.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금속 애들은 다 빠져있고요. 대충 이쪽으로는 다 비금속인데. 자, 금속, 비금속 제가 표시를 해보자면 이렇게 돼. 이렇게 표시가 돼요. 표시가 되는데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기 1, 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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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족 간에는 가족이라는 건 뭐야? 성격이 비슷하고 닮았잖아. 이렇게 세로로 있는 얘네 친구들, 세로로 있는 이 친구들은 뭐가? 성격이 비슷해요. 성질이 비슷합니다.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묶어놓은 거고, 이 주기는 그런 거냐? 전자 껍질 개수를 의미합니다. 껍질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는 거야. 수소 껍질 한 개였죠. 그 다음에 플로린 껍질 몇 개였어? 두 개였죠. 아까 산소 껍질 두 개였고요. 나트륨 껍질 세 개였습니다. 이제 그런 원리가 좀 들어있는 거야. 왜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나요? 어려운 얘기해서 힘든가요? 아니야, 이것도 알면 또 쉬워. 주기율표에서 오늘 이 시간 챙길 건 딱 하나만 챙기면 돼. 뭐만 챙기시면 되느냐? 여기 있는 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만 기억하느냐? 1의 자리만 기억하세요. 그럼 1, 2, 3, 4, 5, 6, 7, 8이잖아. 이 1, 2, 3, 4, 5, 6, 7, 8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최외가 전자 수를 의미해요. 아, 그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봐봐. 이쪽에 있는, 이 줄에 있는 친구들은 한 개지. 그러면 한 개 버리는 게 편해, 일곱 개 뜯어오는 게 편해. 한 개 버리는. 그래서 얘네들은 뭐 되냐면 일과 양이 됩니다. 플러스 일자리 양이 되는 거. 두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은 이과 양이 되는 거. 세 번째 줄은 삼과 양. 그래서 알루미늄이 삼 플러스였던 거. 마그네슘이 이과 플러스였던 거죠. 나트륨이 일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뭐 하는 게 편해? 얻는 게 편해. 아니, 얻은 게 편해. 얻은 게 편해. 그 다음에 이거 산소 두 개 얻으면 안정해지겠지. 그래서 산화이온 두 개. 황 두 개 얻으면 편하잖아. 염화이온 두 개 얻으면 편하고. 아니, 하나.
플로린 하나 얻으면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기율표는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아직 한참 많이 남았긴 한데, 아직 우리가 뭐 란티늄족과 악티늄족 이쪽도 안 했고요. 3족도 12족의 원리도 안 했고, 아까 얘기한 오비탈이라는 걸 또 알아야 이게 주기율표가 정확했다는 머릿속에 들어오거든. 물론 대부분은 그걸 하고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애들이 좀 많아서 고민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요. 주기율표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뒤에 가면 주기율표가 있어요. 주기율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더라라는 것만 일단 아시면 되고요. 그 요 사이에 있는 3족도 12족은 대체 뭐냐? 얘네들은 뭡니까? 그냥 두 개로 생각하세요. 얘네들은 체액전자가 두 개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사이에 들어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구리, 철, 뭐 나, 그 다음에 뭐 몇 개 더 있어? 뭐 아연, 수분, 백금. 뭐 이런데 이제 얘들은 다 뭐냐? 다이과 플러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과 플러스. 은만 일과 플러스로 기억하세요. 은만. 은만 일과 플러스. 나머지 다 일과 플러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온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24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와 있고요. 24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고. 이게 중간에 쫙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중간에 보면은 갑자기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짜리가 붙어있는, 두 개, 세 개가 붙어있는 희한한 이온들이 있네. 희한한 이온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해하겠지? 네.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한 개짜리는 대충 때려 맞출 수 있겠죠? 주기율표만 쓸 수 있으면. 그쵸? 아! 이거 설명하네. 빼먹었는데, 자 이거 봐봐. 여덟 개죠. 얘네들은 굳이 얻거나 잃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해 안 해? 반응 안 해. 혼자 존재합니다. 반원자 이온이라고 하는데 단원자 이온. 아니 단원자 이온이 아니라 미안해. 단원자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단원자 분자. 홀로 분자로 존재하는 친구들이에요. 왜 그럼 얘네들은 홀로 존재할 수 있느냐?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체액 8개를 채우는 의미가 아니라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수를 따라간다라는 게 정확한 의미이긴 해.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8개를 채우려고 하는 건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수를 따라가면 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반응 잘 안 한다. 그래서 헬륨 불에도 안 타는 거야. 반응 안 할까 그래. 불에 잘 탄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산소랑 결합을 잘 한다는 거거든. 불에 잘 탄다는 거. 이게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보면 되겠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볼 건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이온들. 요 이온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다원자 이온이라고 불러요. 다원자 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원자가 두 개 이상 붙어 있는 걸 다원자 이온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누구랑 누구랑 만나느냐?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이온을 형성합니다. 얘네들은 좀 고유의 명칭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해놔야 돼. 뭐라고 부르느냐? 얘는 후산화 이온. 후산화 이온. 얘도 이제 떼서 보면 이렇게 보면 돼. 떼서 보면 산소가 요거잖아. 수소는 요거잖아요. 합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야. 전화량의 합이 이온의 전화량을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거는 아직은 기억하지 마세요. 헷갈리는 일 몇 가지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이게 그 다음 자식들 때문에 SO4 이가 마이너스. 아까 분명 황은 이가 마이너스였잖아. 산소는 이가 마이너스잖아. 합하면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는데 그럼 왜 마이너스 2냐. 얘가 이때는 플러스 6으로 바뀌거든. 전자 6개 갖고 있잖아. 얘가 전자를 다 뜯어가 버려. 다 내. 얘는 오히려 전자를 뺏기지.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약하면 돈 뜯기잖아. 그런 건 귀찮은 거 보면 뜯다 뜯다 안 되니까 단수도 두 개를 더 집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야. 플러스 6,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이거는 고난 과정 산화수를 배워야 좀 이해가 되니까 그냥 지금은 외우세요. 이건 뭐라고 하느냐? 황, 산, 이온이에요. 황산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MO3 마이너스가 있어요. 얘는 질산이에요. 그 다음에 CO3 이가 마이너스 얘는 탄산 이온. 어디에 많아? 탄산? 콜라 사이다에 많죠. 콜라 사이다 보면 거품 뽀뽀 올라오잖아. 이산화탄소를 녹이면 이 형태가 되거든. 이산화탄소 녹이면 이 형태가 되거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MnO4 마이너스가 있어요. 과망가니즈산 이온 최대 음용밖에 없지. 양용도 하나 적어줘야지. NH4+ 얘는 암모늄 이온이랑 이렇게 얘들은 이름을 외워두셔야 합니다. 이름을 기억해두셔야 돼요. 요건 외우세요. 어쩔 수 없어.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죠? 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단원자 이온 같은 경우에 간단히 알 수 있으니까 양이냐 음이냐 판별을 할 수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되는 걸 표현을 하는 거야. 이온화되는 걸 이제 표현해보는 이온화식에 대해서만 좀 잠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온화되는 걸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는 거지. 이온화되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제 중등에서는 좀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 난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이온화식. 이온화식을 표현을 하자면 이제 이온화식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 플로린이 있으면 이 플로린이 한 개의 전자와 만나가지고 플로린화 이온이 되더라. 혹은 NA가 어떻게 되세요? NA 플러스와 전자 하나로 이렇게 나눠지더라. 이런 게 이온화식이에요. 그러니까 양이온은 원자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양이온과 전자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음이온은 이렇게 써주면 돼. 혹시만 두 개가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O 플러스 두 개의 전자 만나가지고 O 이가 마이너스 이가 음이온. 내가 일가 음이온 이가 음이온 하는데 얘가 가가 오네. 갑가짜 쓰면 갑가짜 한자도 갑가짜. 값이 플러스고 값이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몇 개인지 마이너스가 몇 개인지 이거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가 음이온, 이가 음이온, 이건 일가 양이온 이렇게 표현하겠죠? 표현하겠죠? 혀가 꼬이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어떻게 쓰면 되겠어? AL 3+죠. 플러스 3개의 전자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온화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림은 이렇게 합니다. 간단한 소재하면 이런 거야. 개인적으로 이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플로린을 쳐봐. 아, 플러스 9 썼으니까 당연히 플로린이. 여기에 플러스 전자가 하나 붙으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림을 표현을 하냐면. 여기 전자가 하나 들러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는 플러스 11인데 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자 플러스 11 나트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구멍이 뽕 나요. 뽕 나고 여기 이렇게
전자가 빠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11번 보면, 25페이지 11번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온에 대한 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어려울 건 없어.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이온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온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칼슘이잖아. 칼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뼈? 뼈를 구성하죠, 칼슘은. 근데 이제 우리 몸에서 뼈를 구성한 칼슘의 경우는 요 원자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온 상태로 있어요. 이온 상태로 원자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 이게 칼슘 원자가 되게 뾰족뾰족해. 혹시 뭐 요로결석이라고 들어온 적 있나요? 요로결석 처음 들어보나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요로결석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 돌이 생기는 거예요. 돌이 생기는데 이 요로결석 있는 사람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우유나 멸치야. 먹으면 큰일 나. 왜냐면 신장에서 칼슘 덩어리가 뭉쳐가지고 돌 되거든. 딱딱한 돌이 돼. 이게 막 굴러다니는 거야 몸속에. 얼마 아프겠어. 오줌관 되게 얇아요. 요만해. 오줌관 요만한데 여기서 얇을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돌이 막 굴러다니는 얼마 아프겠어. 상당히 끔찍해. 그럼 이제 이걸 요로결석 제가 여기서 이제 그 가끔 이제 화장실 가서 쉬 하고 있어. 똥떨어동 이런 소리가 안 돼. 똥떨어동 계속 나온 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 우리 몸에 있는 건 대부분 이온 상태야. 먹는 것도 이온 상태로 먹어야 돼. 우리 뭐 몸속에 철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철분 섭취를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다고 봐요. 여기 철이 있으면 이게 뜯어먹으면 되겠지. 그럼 안 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 철분인데 이온을 먹는 거예요. 이온을 먹는 거예요. 이온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 그럼 우리 주변에서 이온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원자들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원자들의 용도. 예를 들어 리튬 같은 경우. 리튬 어디다 쓴다고 했어? 전지 쓰죠. 여기에 들어가는 리튬은 리튬 이온입니다. 그래서 정식명칭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리튬 이온 배터리. 플루오린 어디다 써요? 충치 예방. 치아에 들어있는데 플루오린 화이온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쓰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뭐 미네랄 워터나 아니면 뭐 전해질 음료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아니면 스포츠 음료. 이런 데는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있냐. 마그네슘 이온이나 뭐 나트륨 이온이나 뭐 칼륨 이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이온들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몸에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리고 왜 그럼 이온이 좋냐? 우리 몸에 피의 대부분의 성분은 물이잖아. 이 이온이 물에 잘 녹아. 그래서 운반하기 편하단 말이야. 원자는 녹이가 힘들어요. 이 자식은 잘 녹질 않아. 이온이 돼야 잘 녹아. 그래서 이온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전해질도 배우고, 이제 이온의 이제 활용, 결합과 분해를 이제 배울 건데, 얘들이 이제 그냥 이게 아니라 서로 합체를 합니다. 합체를. 내 생각은 그렇잖아. 얘는 운전화를 띄어. 얘는 양극화를 띄잖아. 그럼 이제 정적, 이정, 인력이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어 당길 거 아니야. 합체. NA 플러스. 합체. 근데 얘는 3이고 얘는 2니까 개수를 또 맞춰줘야겠지. 맞춰서 이제 뭐 AL2O3. 뭐 이런 식으로 합체를 하는 거야. 합체. 그럼 얘네들 합체하는 비율은 얼마냐? 합체하려면 뭘 맞춰야 돼? 전해랑 또 빵으로 맞춰야 돼. 그럼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합하면 0 되지. 얘는 플러스 3이었잖아. 플러스 3이 플러스 2인가 맞추려면 공배수로 맞춰야지. 그래서 얘는 두 개, 얘는 세 개, 66으로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결합 비율을 가진 뭐 이런 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온에 대해서, 원자와 이온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어려웠나요? 조금 어려웠나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잘 이해가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뿅. 꺼져! 녹이 올 것 같은데.
다섯 번 봐야 돼. 이제 꺼졌다.